무한독서.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네, 벌써 8월 마지막 주인데요. 8월 달네 번째 천권일기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사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어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8월이 딱 오늘까지 3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또 일주일 해가지고 9월 달 첫째 주로 하려고 하루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책을 많이 읽었고요. 네, 이번에 읽은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인류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2012년, 13년 작품인데 총 6권으로 돼 있어요. 책은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개미로 되게 한국에서도 유명해졌고, 저도 개미는 재밌게 읽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책을 썼는데, 사실 좀 그냥 그랬던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그첫 작품이 좋으면 그 다음부터 이어서 책 대작을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책은 그동안 이제 축적됐던 노하우랑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지식이 총 망라돼서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냥 소설로도 읽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인류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작가의 고민,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철학적으로 고민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들어있는 지식 백과사전도 재밌는 내용도 많았고, 어느 정도는 팩트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재미로 읽으셔도 되지만 나름 공부가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만큼 사실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살짝 루즈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진행이 워낙 재밌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 다음 책은 그림으로 보는 세계사. 네, 그림으로 보는 세계사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만화책입니다. 네, 만화책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초반에는 만화책을 읽어서 네, 권수를 좀 늘리도록 하려고요. 이것도 5권짜리고요. 말 그대로 세계사, 그 인류의 뭐 예전 기원부터 최근 근대사까지 쭉 이어서 나오는데, 사실 중학생 정도 수준인 것 같아서 입문서고요. 총뭐큰 흐름을 알려주고 좀 보기도 쉽고 이해는 되지만, 연도라든지 딱그 순서대로 돼 있지도 않고 이제 뭐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도 하고 해서 조금 부족한 감은 있었어요. 근데 딱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주복 있음, 출장 가능이라는 로버트 하인라인의 책인데, 이 책은 SF 책이에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주복을 가지게 된 고등학생이 네, 출장을 가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좀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좀 충격을 받은 거는 작가가 로버트 하인라인이라고, 사실 저도 SF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되게 유명한 작가더라고요. 충격적인 건이 작가가 1907년생이에요. 그리고 이 소설은 1958년, 정확하게 60년 전에 쓰인 SF의 고전인데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근뭐 5년, 10년 안에 쓴 책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재밌고요. SF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야 될 고전이고, 그리고 SF 입문서로도 유명해서, 워낙 유명해서 이 책은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네, 재밌어요. 금방 읽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SF긴 한데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작가가 예전에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또 재미가 있습니다. 네, 다음 책은 행복의 기원, 서운국 교수님의 책인데, 이 책은 읽으면서 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뭐 행복에 관한 이야기도 저도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행복의 기원이라고 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행복론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접근법, 하나는 다윈의 접근법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철학적으로 인간의 이제 뭐 어떤 걸 추구하느냐, 그런 행복론인데, 조금 한계도 부착했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도 약간 엘리트주의여가지고 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노예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분류를 안 하고 그냥 시민만 대상으로 이렇게 철학을 펼쳤기 때문에 한계도 많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딪혔던 한계를 다윈의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고민되었던 게 해결이 되는데, 정말 뭐 논리적으로도 맞고 재밌었어요. 다윈의 그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생존과 번식. 그두 개가 기본 명제입니다. 네. 사람은 궁극적으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살아간대요. 저도 항상 그걸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저는 사람의 심리나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는 기본적으로는 생존과 번식이 본능적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성장 환경,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 사회적 그 분위기, 문화, 그리고 이제 개인의 성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존과 번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걸 읽으면 행복에 대한 접근을 좀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는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강도, 뭐,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돈을 벌고 나면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작은 행복을 주변에서 찾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결국에 저번에 공부 이야기도 했는데,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행복도 유전이래요. 네. 유전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거는 또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고, 이건 꼭 제가 리뷰를 만들어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관이라는 소설이 지금 1위 있길래 읽었는데, 이건 독일 소설이에요. 아르노 슈트로벨이라는 작가하고 스릴러 소설이에요. 관이라고 해서 정말 이제 관에 들어가고, 관에 관련된 살인 사건인데, 재미있었는데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네, 약간 독일 느낌도 좀 들었고요. 심리 묘사는 정말 뛰어났는데, 그렇게 막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1위 할 만큼 또 했고,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섹시해지는 책,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은 내가 섹시해진다길래 약간 좀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카드 외우기 세계대회 챔피언이고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기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암기력은 사실 전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전 이해를 하는 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뭐, 이제 수험생이라든지 아니면 큰 고시,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솔직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암기에 대한 기술을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암기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좋은 접근이랑 요령들을 많이 알려주니까요. 기억력, 암기력이 필요하신 분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별의 순간 걔가 전해준 따뜻한 것. 아카야마 미스코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이에요. 네, 그 강아지 개와 함께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제 이별의 순간이었을 때, 그리고 반려견과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거는 정말 네,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카페에서 생각 없이 카페에서 읽다가 중간에 막 훌쩍훌쩍 약간 눈물이 나가지고 되게 좀 난처했어요. 사람들 몰래 눈물을 닦느라 힘들었는데, 읽다 보면 이야기 중에 뭐 강아지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는 이제 덩치도 되게 큰 우락부락한 유도선수 남자가, 젊은 남자가 와서 강아지 이야기를 하다가 구석에서 흐느끼는 장면도 많이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려견 키우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그 무지개 다리 이야기. 네, 무지개 다리 이야기 하는데, 정말 짠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반려견은 없지만 조만간 한 마리 데려올 것 같은데, 만약에 데리고 오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총 16권을 읽었고요. 그중에 6권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고 5권은 그림으로 본 세계사. 그래서 좀 그쪽 비중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책을 좀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 앞에서 패션쇼를 하고 있어가지고 음악 소리가 나온 건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8월 달첫 번째 달 청권 읽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9월 달 청권 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